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후성을 리뷰해볼 AP투자연구소의 전략팀장 이석현입니다. 현재 시간은 2021년 4월 27일 오전 11시 22분이고요. 종목 코드는 093370 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저는 후성을 처음 접하시게 되는 분들을 기준으로 영상을 찍어드리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저의 영상과 비교해 봤을 때 내용적인 부분이 상당히 많이 일치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부분 첫 번째로 양해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기술적 분석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인 상황에 변동이 있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 판단도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양해 말씀 올리면서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국내 대표적인 화학 소재 기업이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화학 산업은 산업 전반에 걸쳐서 기초 원료를 제공하는 소재 산업이고요. 기술 집약적이고 자본 집약적인 국가 기관 산업입니다. 특히 불소화합물은 자동차, 철강, 반도체, 건설, 환경 산업에 사용되는 화학 소재와 제품을 공급하는 산업으로 우리나라 주요 산업 전반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고 있어요. 최근에는 부품 국산화 국면에 더욱 그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고요. 국내 불소화합물 산업은 전반적인 산업 발전과 다양한 수요 개발로 지속적인 상승 추세에 있고, 특히 연구개발을 통해서 제품 국산화와 신규 수요 창출 같은 것들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사업 범위를 확대해 가고 있어요. 또한 전 세계적인 환경 문제와 대체에너지 개발에 대한 관심 증대로 대체물질 수요가 증가하면서 급격한 시장 변화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후성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불소를 기반으로 한 가전과 냉매가스와 반도체용 특수가스입니다. 2차전지 재료와 자동차용 냉매가스 생산 업체라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은데, 리튬 2차전지용 전해질 소재인 LiPF6, 그리고 이제 반도체용 특수가스 CFF6 제조 사업 등을 영위 중에 있고요. 냉매가스의 주요 매출처는 삼성전자, LG전자, 캐리어, 벽산,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네. 한동안 일본 수출 규제로 인해서 불화수소 국산화 때문에 급등을 했던 적이 있는 종목이죠. 코로나 사태 때문에 매출이 굉장히 축소된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2차 전지와 전기차 테마에 편승해서 큰 폭으로 상승을 보여줬던 종목입니다. 네. 하지만 일본발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서도 이제 국내 반도체 기업들은 자국 기업의 불화수소를 이용하려고 할 거고, 기술력도 충분히 입증되고 있는 후성의 성장도 충분히 기대될 수 있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2차 전지 분야에서도 국내에서 유일하게 2차 전지 4대 핵심 소재 중 전해액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전해질을 국내에서 유일하게 생산 중인 기업인 만큼 앞으로 매우 기대가 된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후성 한번 볼게요. 시가총액은 1조 400억, 발행 주식수는 9,260만 주, 유동 주식수는 4,667만 주 정도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출액을 보면은 점진적으로 이제 매출액은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져요. 그래도 올해, 아니 그 작년에도 이제 올라갔는데, 2차전지 소재와 반도체 특수가스 사업 매출 때문에 이제 증가하긴 했는데, 중국 법인의 연말 영업 개시로 인해서 초기 비용 발생 증가 때문에 좀 이익이 많이 감소했습니다. 아시다시피 공장이라는 게 여기가 손익분기점이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쭉 갔을 때 여기 마이너스고 여기 플러스잖아요. 쭉 가다가 플러스로 전환되면 이제 계속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시면 돼요. 왜냐면 초기 비용이 많이 들어갔으니까. 뭐 굉장히 좀 첨단 그런 걸 이제 만드는 거니까, 단순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그런 이제 품질에 부합한 하는 이제 그런 걸 이제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좀 관련 기반이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볼수 있겠죠. 네. 부채 비율 같은 경우는 122%, 그다음에 영업이익률은 거의 1%대인데 뭐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 이제 초기 비용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데 상황은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이제 일본 수출 규제 그게 아직도 해결이 안 됐잖아요. 걔네들이 이제 그 소재를 이제 무기화 해가지고 걔네들만 이제 생산하다 보니까, 그걸 무기화 해가지고 우리나라로 하여금 자기들 뜻에 맞게 이제 그런 식으로 해라, 뭐 이제 그렇게 이제 들어오고 있는 건데, 그거를 막기 위해서라도 이제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기업적인 측면에서도 안정적인 수급, 일본이 언제 한번더 저걸로 이제 딱 이렇게 숙이고 들어가면 언제 또 그걸로 또 그럴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이참에 그냥 소재 국산화도 해보자, 요런 식으로 이제 가는 국면이기 때문에 미래도 굉장히 기대된다라고 볼수 있겠고요. 네. 여기는 이제 저항선이고 여긴 지지선입니다. 차트 여기 이제 오버슈팅 난 곳은 여기 딱 이렇게 자르고 이렇게만 이제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쵸? 우상향을 한다는 건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 우상향이 의미하는 게 뭐냐? 매도와 매수가 있어요. 항상 처음 보는 분들 기준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매도하고 매수 중에 항상 있는 건 뭘까요? 둘 다요.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고, 매수요, 매도요라고 하는데, 매도입니다. 왜?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후성을 매수했다 쳐요. 그럼 왜 매수했나요? 수익 보려고. 맞죠? 근데 수익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팔아야 되잖아요. 매도를 해야 한단 말이에요. 매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매도하려고 매수하는 거잖아요. 그럼 다 반대로 매수는요? 매수는 반드시 이 후성이라는 종목을 매수해야 되나요? 아니잖아요. 다른 걸 사도 되고 아예 안 사고 그냥 증권 계좌에 그냥 넣어놔도 돼요. 뭐 어떤 그런 뭐 없어요. 그냥 현금 자체가 종목으로도 기능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매도는 항상 있고 매수는 항상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건데 우상향이라는 건 뭐냐면 이 룰이 깨진 거예요. 매수가 매도보다 항상 많을 때 우상향이 나온다는 거거든요. 그만큼 기업의 미래가 시장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기대가 된다라고 받아들여질 때 나오는 거기 때문에 후성 한번 기대 지금까지는 시장에서 계속 기대받고 있고 또 이제 기대해 봄직한 그런 기업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후성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소장님께서는 매일 무료 추천 종목을 이제 소개해드리고 계신데 네이버에 AP 투자 연구소를 이제 검색을 하시면 상단에 링크가 이렇게 있어요. 배너 요거 이제 딱 누르시면은 가운데 요 라이브 녹색 깜빡깜빡 하는 거 보이시죠? 여기 이제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을 하시면 오늘이 이제 4월 26일 월요일이니까 월요일 무료 추천 종목을 눌러볼게요. 여기 보시면 7시 50분부터 안녕하세요 라는 말씀과 함께 뭐 이제 공지사항 이런 거 이제 주의사항 뭐 이런 거 말씀해 주시고 계시고 뭐 이제 전일 미국 증시와 같이 투자 활동 그러니까 이제 금요일장이겠죠 월요일이니까 그 금요일장에 이제 투자 활동에 도움이 될수 있는 요 보조적인 이런 이제 정보들도 소개해 주고 계시고 그리고 이제 9시가 딱 되면은 뭐 한독 크린텍 현재가 22,500원 기준 매수라는 말씀과 함께 뭐 1차 목표가 23,110 150원 뭐 손절가 21,000원 뭐 이런 식으로 아주 세밀하게 대응해 주십니다. 보통 이제 3개 아니면 2개 이렇게 주시는데 뭐 추천 매수가 대비 뭐 거의 한15% 정도 됐다. 뭐 수익 축하드립니다라는 말씀 되고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저희 AP 투자 연구소에 뭐 이벤트 이런 것도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궁금하시다면 저희 제가 아까 들어왔던 방식대로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